준벅TV의 준벅입니다. 저번주에 일산 랩타일 페어에 다녀왔어요. 보는데 입구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피규어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레오파드 게커가 너무 갖고 싶네요. 네, 이번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너무 귀여운 파충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근데 크랩 위주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네, 보시면은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카멜레온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뻐.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옆에 무슨 검정 색깔 이구아나가 보였는데 이게 어디 이구아나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리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런 배지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레게, 크레, 팩맨 뭐 등등 뭐 거북이도 있네요. 이런 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쪽으로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크레가 15만원이라고 하면서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거. 얼마인데요? 15만원. 어? 아 진짜요? 네, 다음 옆으로 해가지고 저기 애완동물학과가 왔더라고요. 보시는 것 같이 장모 기니피그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만큼 털이 긴 기니피그가 있었습니다. 아, 귀엽더라고요. 이건 키울만 할 것 같아. 다른 기니피그는 모르겠는데 참 귀여웠습니다. 그 옆으로 뱀, 짜잔, 돼지코 뱀? 네, 돼지코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납작하게 신기하게 생겼었습니다. 예, 카메라 앵글 조절을 잘 못하죠. 어, 이거 보시는 것 같지? 납작해요. 똥, 저거 되게 짧아요, 얼굴이. 뭐지? 일로 가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의자에 다들 앉아가지고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이쪽은 거북이가 있었는데 전 거북이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코파크에 도착을 했네요. 역시 개코파크 개체들이 이뻐요. 이번에 레이지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수입을 한 것 같아요. 해외 수입을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아주 이쁜 크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 이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니까는 크레 위주로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크레를 분양받으려고 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크레들이 있었고 레오파드 기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지? 레게들 저 좁은 통에 저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나였으면 당장 꺼내달라고 했을 텐데 크레도 있네. 이쪽은 유목하고 비바리움 꾸미는 용품도 있던 것 같아요. 여기 안 봤나? 봤잖아. 마리모. 저거 좀 사서 놓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뭔가였어요. 스케치북인가 했는데 보니까는 이 파충류들의 서식지를 적어놓은 그런 아트북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블루텅도 있고 그 아래쪽에 뭐 패턴리스 블루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개체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역시 크레가 있지 않나. 귀여워요. 잔뜩 쫄아 있습니다. 아마 잘 시간이어서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잘 시간이죠. 자야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졸려 죽겠나 봅니다. 가골 개코도 보였고요. 이거 이름 제대로 못 봤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꺼내달라고. 다양한 고퀄리티의 크레시티 개코가 전시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저번 포럼 때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습니다. 간 이유를 모르겠어. 원래 여자친구가 이제 크레시티 개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랑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 릴리도 보면 알고 있고요. 할리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크레가 너무 많았어요. 레드아이. 너무 이쁘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드래곤 길들이기에 그 투슬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 아, 저도 실물로는 처음 이게 잡아봤는데 아, 뭔가 되게 딱딱한 느낌과 까실까실하더라고요. 손을 잘 안 타는 도마뱀이라 해서 그런지 자주 도망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런 애들은 한 마리 데리고 싶어. 분양가가 한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눈 쪽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초롱초롱. 다음으로는 이제 볼파. 확실히 무늬들이 이쁩니다. 노래기. 저는 곤충을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투엔제이. 많은 용품들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발투엔제이입니다. 여기 도롱뇽 살라만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무슨 살라만다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건조하겠어 몸이. 다음 매장에 이렇게 소라게, 엄청 많은 소라게와 유로매트릭스 떼거지를 만났습니다. 저쪽이 스파트러너서 그런지 다 몰려들더라고요. 소라게 문방구에서 많이 사서 키웠었죠. 하지만 저렇게 커지는 소라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소라게들, 이삭 껍질들, 그리고 여기 또 유로매트릭스 맞나요 이름이? 되게 활발하다. 만져봤어요. 되게 납작하고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데 귀엽더라고요. 25만원? 아, 귀엽다. 자, 그리고 다음 연매장에 또 볼파가 있고 팩맨 있고. 팩맨 너무 귀여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전실 안 해놨나 했더니 이쪽으로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귀여워. 팩맨이 이렇게 커지구나. 사진은 도마뱀을 찍고 있지만 말은 팩맨을 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개코 프렌즈. 차와 개코. 분양 받고 싶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호두 과자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잔틱을 전시를 해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직원분께서 만지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암컷 아잔틱을 꺼내주셨습니다. 이뻐. 풀 발색을 보질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봐도 이쁘더라고요. 차마 고가의 개체라서 만져보고 싶다고 얘기는 못했어요. 그냥 턱 한번 만져보는 정도? 귀여워. 직원분도 조심조심 하시더라고요. 저거 만약에 여기서 점프 뛰면은 눈 뒤집힙니다 아주.